04841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현대바이오입니다. 현대바이오, 은,는 동사는 2000년 5월 현대전자로부터 분사하여 설립되었으며 피부용 비타민C 신물질인 비타브리드를 원료로 한 바이오 화장품, 약모제 등 제조, 판매를 주요 사업으로 한 바이오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IT 사업 대부분을 2018년 6월부로 중단하고 2018년 8월 상호를 현대바이오 사이언스로 변경한 바이오 화장품 사업 외에도 최대 주주인 CN팜과 공동으로 코로나19 치료제, 췌장암 치료제 개발에 참여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2000년 5월 현대전자의 모니터 사업부를 분사하여 설립. 2012년 바이오 사업을 신사업으로 추가하여 현재 바이오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 2018년 8월 현 상호로 변경함 대시 피부용 비타민C 신물질인 비타브리드를 원료로 한 바이오 화장품, 약모제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으며 최대 주주인 주 CN팜과의 협업으로 제약 분야로 사업 영역 확대 중 대시 바이오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2018년 6월 모니터 제품 자체 생산을 중단. 협력사로부터 공급받아 미국과 독일 해외 현지 법인을 통해 디스플레이 제품을 일부 판매하고 있음. 재무 대시 바이오 약모제 및 화장품의 수출 호조에도 내수가 감소한 가운데 이트 부문의 사업 중단으로 디스플레이 판매가 전무한 바 전년 대비 매출 규모 축소 대시 매출액을 상회하는 판관비 부담으로 적자 기조가 지속된 가운데 경상개발비 증가로 전년 대비 영업 손실 규모 확대. 관계기업 투자 주식 처분 이익 발생 등 기타 수지 개선으로 순손실 규모는 축소 대시 피부용 비타민C 비타브리드의 지속적인 수요가 기대되는 가운데 항암제 폴리탁셀의 임상 일상 추진, 커비드-19 독감 겸용 치료제의 임상 이상 진행 등으로 성장 동력 확보 기대. 2023년 8월 4일 11시 45분 기준 장중 현대바이오의 시가총액은 9732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현대바이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61위입니다. 현대바이오의 상장 주식수는 3980만 4508주입니다. 현대바이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현대바이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57.13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8.25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01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468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8.67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398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7.06배, 1433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5억 원, -98억 원, -26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83억 원, -201억 원, -158억 원입니다. 현대바이오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5번지 61%이고 유보율은 246.4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604.89이며 전일 대비해서 0.50-0.0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918.37이며 전일 대비해서 1.95-0.2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바이오의 2023년 8월 4일 11시 45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24,45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27,900원보다 3